야곱 와이켈 에트 아에벤. 야곱이 그리고 그 돌을 굴려 의역은 돌을 야곱이 옮겨 놓고 그렇지. 어디서 메알피 앞에 엘 그 우물의 아구에서 야곱하고 함께 이제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큰 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이 큰 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락하기 위해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은 에트 아벤 그 돌 장모음하 이 돌 옮기는 작업을 장모음하 야곱은 20년 동안 옮길 거예요. 그렇게 장모음하지요. 돌이란 말에 에벤 정관사 장모음하 명사 여성 단수. 근데 혼자서는 못 움직여요. 왜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물을 다 양을 먹여가지고 손해가 적지 않으니까 큰 돌을 갖다가 박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에벤이 짓다, 만들다, 얻다, 입히다, 건축하다, 흥하다, 복구하다, 보석, 저울, 우박, 에벤에셀 이런 거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뭔가 짓고 건축하고 흥하고 받고 창대해지고 에벤에셀 계속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